아니, 남자답게, 어? 비빌대지 말고, 할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백을 하고, 안방을 가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까요? 도망가는 놈이, 침묵하는 놈이 범인입니다. 이놈은 지금, 이재명의 무슨, 뭐, 1심 선고가 어쩌고, 생중계가 어쩌고, 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놈이 오늘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보다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말, 내 다리가 근지러운데, 자다가. 뭐 같이 한 이불 덮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신은정의 허벅지를 긁고 있습니다. 마누라 허벅지 긁으면 네가 개운하냐? 아무튼 오늘 당원 게시판 논란에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논란을 제기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 이 국민들이 자중질환에 빠뜨렸습니까? 이런 사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엊그저께는 분란 일으키지 말라 그래놓고 누가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을 지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쪽 좌파에서 얼마나 낄낄깔깔 웃어대고 있겠습니까? 모든 분란과 자중질환은 지가 일으켜놓고 해명도 못하고 말이야. 빤스런이나 하고 자빠졌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이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자가 이딴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죠. 자중질환 빠질 일이 아니랍니다. 네? 일주일 만에 아가리를 쳐닫고 있다가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위법시 철저한 수사. 야, 당에서 법적 조치 누구? 법률자문위원장 니따까리 주진우? 왜 고발 안 하냐? 하루 기간 준다며. 대서 이야 계속 할 거야 그랬는데 왜 고발을 안 해? 고발하게 되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서버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팩트를 밝혀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경찰 수사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이준석 꼬라지가 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2년 동안 그렇게 경찰 조사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빠찌까지 달고 저 지랄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고 그런 케이스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보다도 충분히 이 경찰 시스템, 환경, 인프라에 대해서는 미국의 CIA에도 와가지고 과학수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코칭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정도의 대한민국 경찰 수사인데 그 게시판 글 작성자를 여지까지 못 잡는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살해 협박글에 대해서 수사 착수가 된 지가 일주일, 열흘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일반 당원이 썼다라는 게 아니고 한동훈 또는 한동훈의 준하는 이거를 밝혔을 때 엄청난 이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로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디로 비판의 글을 썼다가 고소고발을 당해서 벌금 이렇게 당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상당히 신속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한동훈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이런 진짜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죠. 그러면서 73년생 대머리 독수리 가족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 마누라 처형 자기 어머니 심지어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 아들 등등등 이런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에 대해서 건건이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햇소리라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한동훈 이름 할인의 한동훈이잖아. 그러면 너는 73년생 가발 쓴 대머리 독수리잖아. 그렇지? 나머지 7분은 너랑 이름이 똑같은 이 책임 당원분이시고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김건희 개목줄 치워서 계장에 집어넣자. 이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지. 다른 거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해명을 해봐. 네가 아니라고.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장해찬도 얘기를 했지만 장해찬은 그 핵심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 논란, 댓글 공작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 조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밝히잖아. 하나씩 지금 터뜨리고 있지만 얘는 무슨 뭐 내가 무슨 로그인한 뭐 기록이 없다.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아니 그거를 니네 아가리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73년생 가발 뒤집어 쓴 대머리 독수리 니 아가리에서 나온 소리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입증을 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이 국민들 아니겠냐. 근데 한다는 소리가 건건이 설명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대요.
하나라도 네가 해명을 해보란 말이야 임마.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는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지냐. 이놈이 마약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 질문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사안이 얼마나 확산이 됐고 이슈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근데 이 당내 일각, 친윤계나 친한계가 막 싸우는 척하지만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당무감사냐 경찰 조사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 당에서 협조해갖고 바로 압수수색 하면 되는 거야 서버를. 근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 공무소답 아닌가?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고 이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게 아니다.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 이게 무식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이걸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는 당내 일각 요구에 그러면 내가 뭐 인증을 하겠다, 입증을 하겠다, 아니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을 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아니라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고 이거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게 아니다.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 이런 미친 소리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한동훈을 비판하는 게 민생을 못 챙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중질환을 누가 일으킨 거고 누가 분란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떠넘기고 지금 당내 일각 요구에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는 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하고 개소리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지금 걔가 미친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지. 근데 넌 뭘 했는데. 네가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에 대해서 1심 구속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또 국민의힘당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하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구속시켜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민심이 민의가 반영이 된, 물론 이제 이재명에 대한 충분한 죄가 있기 때문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왔지만, 아니 이 중요한 시기 누가 모르냐? 그럼 너는 이재명에 대한 이 선고를 앞두고 뭘 했지? 아가리도 못 눌렀어 너는. 심지어는 광화문이나 이 집회장에 나와 같이 국민들하고 투쟁한 게 아니라 그거는 고사하고 아가리도 못 납을 걸었잖아 이재명이 무서워갖고 이 자식아. 그러다가 이게 이슈가 커지고 코너에 몰리니까 이재명 까는 척하고 몇 마디 했어. 생중계 해야 된다. 근데 바로 공격이 들어와. 그래? 이 새끼 너 왜 약속을 어겨? 한동훈 특검 또 주장을 하니까 이놈이 또 멘붕이야.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파 국민들이 나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까는 척하고 한마디 했는데 또 특검이 들어온다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 공격할 때는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거다. 물밑에서 이재명하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느냐. 이 두 범죄자 놈이 다 사법 거래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을 할까. 이게 물밑에서 약속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아가리를 열었다고 민주당에서 바로 너 한동훈 특검?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 왜 약속을 어겨? 여기서 약속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아무런 약속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미친놈 뭐라는 소리야?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기사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 그동안 발발 기다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막 퇴진 집회하고 나 사퇴하라 구속시켜라 한동훈 막 이러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어줍지 않게 이재명 이 생중계 해야 된다 한마디 비판했다가 바로 날라오는 말들이 한동훈 특검. 왜 약속 안 지켜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 무슨 약속을 했냐고 자식아 이재명하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발 쓴 한동훈 말고 나머지 7분의 한동훈 그리고 진영구, 진은정, 뭐 자기 장모, 엄마, 딸, 아들 이런 그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면서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그런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히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당무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시스템에 판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신한계 같은 경우는 막 쉴드를 치고 있잖아. 계속 시간을 딜레이하고 있고 신윤계 같은 경우도 뭐 수사 의뢰를 해라 이런 말이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놈은 지금 자기 이름이 걸려있고 자기 가족들 장인 장모까지 싹 다 걸려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김은 기다 아니면 왜 아닌지를 입증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뭐 서버 수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만약에 뭐 지가 무슨 인증을 못 받아서 이거를 당원 게시판에 쓸 수가 없다. 그것도 문제죠. 어떻게 국민의힘당 당대표라는 놈이 책임당원이 아니라는 것도 웃기잖아. 또 자기 가족들 이게 또 이름이라는 게 제 이름도 특이하지만 이 진형구, 뭐 진은정, 또 나머지 뭐 장모, 뭐 허수? 굉장히 이름들이 특이해요. 이거는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그 JTBC 김필준이라는 놈이 L자 패턴을 한 방에 패턴을 쓱 하니까 이렇더라. 14만 분의 1. 이거보다 더할 것 같은데? 한 명이나 지금 몇 명입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껀껀이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어? 당무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시스템 판단의 문제다. 이거는 이제 자기를 비호하는 친한계들이 지금 틀어막아주고 있고 또 이 주진우라는 이 서울대학교 검사 출신 자기 두 살 후배 요 놈이 지금 당 법무 무슨 자문위원장인가 뭐 어떤 법률 무슨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놈이 지금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을 협박을 했잖아 이놈이. 일주일 전에 하루 시간 줄 테니까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랬잖아.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고발당해도. 고발당하면 바로 이 팩트를 밝혀야 될 거야. 진위 여부를.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러면 수사가 철저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